안녕하세요. 공대생들입니다. 공대생이라서 많이 듣는 말.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. 대학교 가면. 안녕하세요. 네, 저 공대 다니고 있어요. 이러면은 공대생 형 멈춰주세요. 전자 쪽이나 기계공학과가 아닌데도 노트북 고장나면 너 붙이냐, 핸드폰 고장나면 너 붙이냐, 저도 서비스 센터 갑니다. 실제 뭐 성비가 극악이냐,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뭐 술 많이 먹냐. 진짜 그런 편견이 다 맞는지. 네, 뭐 술은 뭐 거의 뭐 1학년 때는 매일 먹었지.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어. 기계에 이름이 딱 걸려 있잖아. 뭔가 잘 마셔야 될 것 같아. 철혈이잖아, 맞아, 철혈. 맞아. 뭐 성비는 뭐 거의 뭐 10대 1 정도. 네, 10대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반응이라니까? 그냥 군대 다녀 이러면.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, 아, 한순이 이제 대학 가면 공대 아름이 되냐, 남자 사업을 10명씩 갖고 다니냐 막 이랬는데, 사실 그냥 저도 사람인지라 쬐끔 기대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. 아, 근데 이러면 안 쓴단 말이야. 아, 공대 쓰게 해야 돼. 아, 그래요? 10명씩 아주 공대 아름이 아니고 공대 다니는 여자입니다. 공대 다닌다고 하면은 특히나 영어 못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No problem. I speak English very well. 아, okay. 그렇지. 수업도 영어 강의도 맞아, 많고 맞아, 맞아. 한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다 영어야. 세라믹스의 인프리티? 뭔지 알죠, 여러분들? 왜 뭘 배우고 싶어서 각각과에 가는지? 뭔가 천문이나 로켓 쪽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뭔가 뚱땅뚱땅 만드는 거 좋아해서 공대를 지원했고, 특히나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왔는데 뚱땅뚱땅은 개뿔이고 계산기만 뚱땅뚱땅 누르는 것만 빨아주고. 나는 물리를 좋아해서 오긴 했는데 고등학교 물리 되게 재밌잖아. 뭐 운동량 막 이렇게 속도가 막 이런 거 실제로 그걸 해! 힘하고 에너지를 배워! 근데 이게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. 물론 재미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. 전공 과목이 모든 게 물리여서 물리인데? 물리인데? 아, 진짜 물리야 그냥! 내가 자꾸 다 알 거라고 생각해. 난 진짜 말하는 감자인데. 내 공대에 가면 되게 멋쟁이 공대생 될 줄 알고 이렇게 멋쟁이 왔는데 멋쟁이 공대. 상상과는 좀 달랐다. 하지만 후회하진 않잖아. 후회하진 않잖아. 공대 대답을 못해. 공대생 체크한 바 진짜인가요? 아니 본인 선에서는 꿈인 거예요. 믿기지 않겠지만 체크한 바 있는 것도 본인 선에서 꿈인 거고. 한번 꿈이신. 아, 네. 한참 꿈이고 나온 거고.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. 원래 저도 이런 거 안 입어요. 물론 안정된 느낌을 주긴 해. 체크 무늬가. 인터스텔라 거기 나오는 테서렉트 그거 같잖아. 공대생들도 많이 꾸미는데 꾸미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안 꾸미는 사람이 더더 많아. 아, 잘 꾸미고 멋있는 애들도 너무 많은데 좀 왜 양옆을 보세요? 아? 약간 그냥 그 꾸민다는 기준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낮을 뿐이지 되게 열심히 꾸미고. 특히 나 송도에서 나 진짜 기겁했던 게 컴퓨터 과학과 과티를 봤는데 네 컴퓨터 안 고쳐줘 이렇게 그 기말고사 기간에 그 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. 도서관에 네 컴퓨터 안 고쳐줘 이렇게. 진짜다 그냥. 아니 진짜네. 진짜라고요. 근데 성비가 이쪽이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은 게 사안시나 저희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전기전자나 기계 같은 그런 과들이 특히 더 심해요. 20대 1이나 막 많게는 30대 1까지도 가고 기수에 따라가지고. 셋다에 갔는데 전선이었나 기계였나 이제 자기 과 소개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비 35대 1 이렇게 나와서 난 처음에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. 근데 이제 가로 안에 5대 1 아님 이렇게 써있더라고. 진짜 70명이 2명 있는 거라고. 남초학과 다니면 공대에서 뭐 딱히 불편한 거나 이런 거 있어? 어른들이 주변에서 아무래도 남초학과다 보니까 취업할 때나 뭐 사회생활 할 때 여자가 너무 적으니까 힘들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나는 아직은 그런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건 아직 못 느꼈는데 이제 친한 동기들이 슬슬 군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떠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남는 사람이 없고 소수의 여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복학생 오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좋습니다. 또 오빠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그러니까.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 사실 나는 좀 약간 음주를 즐기는 편인데 내 텐션 맞춰서 같이 마셔줄 동기들이 항상 옆에 있는 거? 언제 어디든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
그런 면에서는 되게 남자 동기들과 노는 게 좋은 것 같아. 재밌죠. 티켓팅이나 미팅 같은 거 잘 들어오나요? 아, 학교 초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. 진짜 잡담방에 그냥 하루에 막 3, 4개씩 그냥 맨날 오는데 진짜 한 5초 만에 마감되었습니다. 소개팅은 살짝 능력껏이지만 미팅은 진짜로 원하는 만큼. 남하고를 자꾸 구한대요. 남하고를 20건에 한 건 정도 여하고 계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저희 학교 공대 남자 친구들이랑 미팅이 아니라 그냥 약간 누가 술 잘 먹나 해가지고 와 우리 12병 마셨어 박수 기념사진 찍고 브이하고 잘 들어오는데 잘 안 되더라고. 진짜 나만 없어. 다들 다 잘 사귀고 나만 여자친구가 없어. 일단 계산기랑 노트북이 없어. 아무것도 못해. 밥 먹는 것도? 그냥 밥도 못 먹어. 밥도 못 먹고 그냥 감자 되고 카페 공부할 때 계산기를 두고 왔다? 그냥 그날 공부 그냥 안 해. 그냥 아니 핸드폰 거. 있잖아. 아 그냥 그 가오가 안 살아. 아 가오가 안 살아? 야 무조건 그 카시오 그거 써야 돼.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못 하겠다 이러고 카페에서는 아이스티만 빨다 오는 거야. 내가 희망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잖아.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물체들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할까? 질점이 어딜까 좀 계산을 하게 된다. 할까? 그런 게 있지 않아? 너도 배웠잖아. 배웠잖아 역학. 굴러가는 비닐봉지 보면은 여기 뭐 난류가 어디 생길까? 애들이 심하잖아요. 학과병은 아닌데 내가 토목과라 그런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이제 동기들이랑 우리과 통일되면 떡상이다. 그냥 버텨야 되나? 어떻게 존밥 어떻게 시험 진짜 잘 되는지? 그 실제로 선배들만 봐도 타과랑 비교해서는 그런 것 같고 나도 잘 모르긴 한데 확실히 타과대 이제 학생들보다 학점 걱정은 덜 하는 것 같긴 해. 뭐 이공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진짜 4점대에 목숨 맞아. 걸고 하잖아. 우리는 진짜 그냥 딱 앞자리가 3이면은 만족을 하는데 시험이 많고 계속 학기 중에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학점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. 맞아. 나는 그렇더라고. 공대 자체가 학문 탐구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훨씬 잘 되죠. 다른 단과대보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종 학점으로 절대 취업 안 될 것 같으니까 수학 강사를 해보면 어떨까? 아 지금 PR 한번 아 내년에 대치동 보겠습니다.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.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야 되고 창의력이 되게 풍부하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고 구침성 좋고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좋죠. 얘는 맞네! 창조적인 성격이 많이 뛰는 단과대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구상을 많이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적성에 잘 맞을 확률이 높다. 저는 공대가 그래도 물리를 거의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물리에 자신 있다 아니면 물리에 흥미가 있다 이러면 공대를 오면 좋을 것 같고 동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그리고 남자 형제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. 왜 이렇게 많아 뭐 어디 뭐 모집하는 거 아니죠? 많은 지원 바랍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 바이. 궁금한 거 댓글로 다시 적어주세요. 공대 짱.